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국풍 왕풍의 중국 중곡 유태 중곡 유태입니다. 골짜기의 익모초 골짜기 가운데 익모초란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시300을 이러니 폐지하면 사무사라. 네, 본문 보겠습니다. 중곡 유태 중고유태하니 한기건의로다 유여비리라 개기탄의호라 개기탄의호니 우인지간난의로다. 네, 이 중곡 유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 6구식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중곡 이는 흥입니다. 흥. 그리고 이 태는 익모초태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에 있는 이 풀이 익모초입니다. 태이고. 네. 그다음에 한은 말을 한자. 또 이는 또 말을 건자 하늘 건자지요. 말을 간입니다. 말을 간으로 읽어야 되네요. 한기 간의. 네. 그리고 이별할 비자입니다. 이별할 비 이별할 리 이별할 리가 되겠고. 근데 이 익모초는 익모초 추하고 같은 긴데 줄기가 이제 네모지고 또 줄기가 이게 네모지고 또 꽃이 마디 이 마디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마디 마디 사이에서 나오니 바로 지금의 이거 진짜 이런 익모초인데 익모초입니다. 그리고 하는 마른 것 말랐다고 그랬죠. 마른 것이고 또 간자도 말을 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는 헤어짐, 이별하는 것, 헤어짐이고 또 개는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개는 탄식하는 소리, 개. 그리고 갓난은, 갓난, 온갖 갓난을 겪었다 하는 말은 공공하다, 빈곤하게 살았다. 공공하면 공공함을 걸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짜기 가운데에 익모초가 있었네. 그것도 바짝 말라서 말을 한자 말을 간자 바짝 말라 비틀어졌네. 생이별한 여인네네. 이별한 여인네. 여인네가 있었는데 한숨 짓고 탄식하네. 한숨 짓고 탄식하니 인간 세상에서 그 공공함 간 어려움을 만났도다. 이 흉년에 기근이 이제 배가 고프고 줄이고 빼고 고생을 하는데 흉년이 들어갔고 부부가 이제 서로 버린 것이 뭐 버리려고 버린 것보다는 뭐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는 모양이네요. 부인이 물건을 보고 그 이제 좀 풍족한 물건을 그때 그렇게나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그런 물건을 보고 익모초를 보고 시정을 일으켜서 그 옛날 지난날 비탄하는 노래를 스스로 서술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중곡유태하니 한기수의로다 유여비리라 조기 소 한 글자를 이 글자를 외우지를 못해 갖고 그리 됐습니다. 조기 소이호니 우인지 불수구다. 다시 읽겠습니다. 중곡유태하니 한기수의로다 유여비리라 조기소
의호라 조기소이호니 우인지 불수의로다. 예, 이것도 흥입니다. 흥, 이거 수는 수는 길다 또 혹은 말립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조는 조 여기 있네 지금 가지조자 뭐 조는 길게 휘파람을 부는 소리 휘파람 불조 수는 길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 휘파람 소 휘파람 불조 휘파람 소 아 이 두 개는 조목할 때 요 조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뜻을 해석을 했네요. 숙자는 착할 숙자 맑을 숙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불숙 불숙이라고 아 여기 했는데 이는 좋고 경사스러운 것을 갖다가 좋은 일이라 하고 흉하고 또 불행한 것을 좋지 못한 일이라 하였으니 지금 사람들의 말도 똑같다. 그게 착하지 못하다. 그게 좋지 못하다. 휘파람 소, 이 소자는 입을 이제 오모리 가지고 입소리로 하는 이런 소리 내는 것이니 슬픔과 원한이 깊어 단식에 그치지 않는 것이네요. 아, 이거는 뭐 물론 슬플 때도 휘파람을 불지만은 기분 좋을 때도 휘파람을 부는데 여기에서는 슬픔을 더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골짜기 잉모초 포처럼 바짝 말랐네. 생이별한 여인네 여인네 긴 휘파람에 한숨 짓네. 긴 휘파람에 한숨 지니 한숨 지니 인간 세상 불행을 만났네. 이는 뭐 증씨가 말했는데요. 흉년에 쉽게 서로 버리고 배반하였으나 스니 이는 너무나 야박한 것인데도 이 시인은 인간 세상에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하고 인간 세상 불행을 만났네라고 하여 지나치게 원망하는 말이 없으니 매우 후덕하게 생각했네요. 후덕한 그 식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중고유태니 한기습의로다 유여비리라 철기읍의호라 철기읍의호니 하차급의리요 역시 흥입니다. 습지에 습지의 것도 습지 있는 것도 다 말랐는데 가뭄이 너무 심하면은 습지도 습지에서 자라는 풀도 말라 죽죠. 그런데 철은 훌쩍거리다 훌쩍 둘러 마시다 훌쩍거리며 이는 우는 모습이네요. 마실 철자인데 눈물을 삼키니까 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차급이 하차급이는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 어찌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니 이거 매우 공공한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골짜기에 잉모초 습지까지도 말라 비틀어졌네. 생이별한 여인네 훌쩍이며 울고 있노라. 훌쩍이고 울고 있으니 슬퍼한들 어이하리. 네, 이 장에 범시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세상이 다스려지면 가족이 서로 보호하는 것은 위에서 잘 보살펴주기 때문이고 세상이 혼란하면 가족이 서로 버리는 것은 위에서 해치기 때문이네요. 잘 때나 못 때나 윗사람 탓입니다. 조상 탓입니다. 힘들게 부리고 많이 거두어들이면 부부의 정이 날로 야박해져서 흉년이 들면 헤어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행편이 나아야 부부의 정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쪼달리고 시달리다 보면은 부부간의 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결국은 흉년 때 헤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윤이란 사람 한 사내가 한 여인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다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백성의 주인은 함께 그 공을 이룰 수가 없다 하였네요. 그러므로 이 시를 갖다 읽는 자들은 읽는 지금의 사람들, 옛날 그 사람들 한 물건이 제자리를 잃으면서 한계가 앉을 자리 제자리에 있어야 될 건데 그걸 제자리를 못 찾고 다른 데서 헤매고 잃고 다닌다면은 잃었다면은 왕도 정치의 나쁨을 왕의 정치가 나쁨을 알고 한 여인이 버름을 버림을 받으면서 백성의 공공함을 알게 되니 이때 주나라의 정치가 황폐하고 백성이 흩어져 좋은 나라가 될수 없으리라는 것을 여기에 이 시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가 잘 되고 있으면은 시를 짓는 사람들도 전부 행복하고 좋다고 하는 시만 지을 것이고 즐거운 시만 지을 것인데 지금 나라가 왕도 정치가 잘안 행해지지 않고 국민이 살기가 힘들어지면은 슬퍼하고 원망하는 시들이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시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시, 즐거워하는 시, 행복한 시, 그런 시가 지어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한분한 분이 늘어갈수록 제 힘도 생기고, 전더 용기가 나서, 더운데 더운 줄 모르고,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시간 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 혼자서 즐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네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루 한분한분 늘어감으로써, 저의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